안녕하세요, 에라잉 에드입니다. 오늘 다시 제대로 알아볼 전치사는 아웃입니다. 아웃은 전치사 부사뿐만 아니라 드물지만 명사와 동사까지 30여 개의 의미를 갖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아웃이 가진 느낌을 알아보고 많이 사용되는 의미와 실제로 자주 사용은 되지만 느끼기 어려워하셨던 의미 3개 정도를 직접 확인하고 예문을 통해 연습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앞으로 영상들을 위해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아웃은 어떤 느낌인가요? 어디어디 밖에 라는 문자로 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여러가지 의미 중에 하나지만 다른 전치사들과 마찬가지로 문자로만 알고 있다면 사용에 제약이 많습니다. 아웃은 on이 반대되는 느낌의 off가 있는 것처럼 지난번에 다루었던 in이 가진 느낌과 반대로 느끼시면 됩니다. 아웃의 기본적인 느낌은 어떤 장소나 상황 등의 범위 안에서 벗어나 그 범위 밖에 있는 그림을 그리시는 게 다른 의미를 받아들이실 때 편합니다. 꼭 이 상자와 같이 단순히 막혀있는 공간의 장소 밖이 아닌 범위가 정해져 있는 모든 공간, 모든 상황, 모든 상태 등 범위가 존재하는 곳이면 뭐든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의 범위를 넓혀놓은 상태에서 아웃이 어떻게 쓰이고 적용되는지를 이제부터 알아볼 의미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좀 더 명확한 아웃의 기본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 뒤에 나오는 범위는 보통 out of 대상의 느낌으로 많이 나온다는 것도 참고해 두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의미인 어떤 장소에서 밖에 나오는 의미입니다. 주어, 즉 주체가 존재하거나 행동하는 게 뒤에 나오는 대상이 되는 장소 범위 밖에 있음을 알려주는 아웃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문으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난 보통 매일 아침 7시에 침대에서 나온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I usually get out of bed at 7 every morning. 여기서도 침대라는 범위에서 out, 밖으로 나와 get, 도착하게 되는 느낌으로 쓰였고 get out of bed는 일어나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get out of 어떤 대상은 대상에서 벗어나다 라는 의미로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익숙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I usually get out of bed at 7 every morning. 그럼 다시 한번 안 보고 말해 보실까요? I usually get out of bed at 7 every morning. 두 번째는 사람이 원래 속한 집이나 직장 등에서 자리를 비워 외출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의미상으로는 외출 중이지만 역시 대상이 있는 곳에서 벗어나 밖에 있는 out의 기본 느낌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He is out처럼 out 뒤에 범위에 대한 장소가 나오지 않으면 문맥상에서 또는 이미 대화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범위, 즉 집이나 사무실 등의 장소 밖에 나가 있음을 인지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문으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제니퍼는 이번 달에 사무실을 비웁니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Jennifer is out of the office this month. 이번 달에 사무실이라는 범위 밖에 있으니 단순 외근은 아니겠고 장기 출장이나 장기 휴가 등의 이유로 사무실을 비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Jennifer is out of the office this month가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안 보고 말해 보실까요? Jennifer is out of the office this month. 세 번째는 조금은 어려워하시는 어떤 물건 등이 떨어지거나 없는 상태를 말할 때의 의미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out의 사용보다는 어려울 수 있지만 기본 느낌은 같습니다. out of 뒤에 나오는 대상에서 주체가 벗어나 밖에 있는 느낌이라면 그 대상을 더 이상 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운이 없다라고 하면 영어로는 he is out of luck입니다. luck, 운이라는 범위에서 out, 나와 운 밖에 있게 되면 운을 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좀 더 확장하면 뭐 실직 상태라는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He is out of work. 일을 하고 있는 상태 범위에서 나와 일 밖에 있는 느낌이죠. 그럼 예문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세제 좀 사다 줄래? 우리 세제 다 떨어졌어.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Can you buy some detergent on the way home? We're out of detergent. 여기서도 주체인 우리가 세제가 있어 쓸 수 있었던 범위에서 나와 밖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제가 없다는, 즉 떨어졌다는 느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an you buy some detergent on the way home? We are out of detergent 가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안 보고 말해 보실까요?
네, Can you buy some detergent on the way home? We're out of detergent. 네, 오늘 알아본 out은 동사와 함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구동사로서도 많이 활용됩니다. 곧 out과 함께하는 구동사 편도 업로드 되니까 그때 out을 좀 더 깊게 느껴보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